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어제 국회 여가 위에서 전체 위에서 나름 곤혹을 치렀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마땅한 계획안을 못 내놨기 때문인데 어떤 점들이 논쟁을 부추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논란인데요.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캠페인 또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 중단 과정에 있습니다. 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에는 청년들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버터나이프 크루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난달이었죠. 4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톤과 말이 바뀌었죠? 전화를 받고 살펴보니 구성원, 비중 등에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김 장관은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버터나이프 크루 전면 재검토를 넘어서 사업 폐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발언은 장관으로서 사업을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가 잘 들여다보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사업이 소위 이념을 내세워서 세금을 받아가는 사업 또는 페미니즘에 경도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세현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제 제1공약처럼 이야기하면서 뭔가 여성가족부가 되게 죄악시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있는 동안에 물론 굉장히 부처 평가도 좋지 않았던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 삶에 얼마나 개선했냐는 문제의식은 있는 건 맞지만 마치 모든 사업 자체를 이렇게 뭐 페미니즘이다 아니다로 딱 이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세금을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사업이 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그 김현숙 장관께서도 사기 출범식에 나가셔서 뭐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업 내용이 뭐 이른바 좀 너무 치우친 경향이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공모했던 사업들을 뭐 수십 개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물론 조금 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뭐 1인 가구 문제라던가 그리고 뭐 청년 우울증 관련된 사업 등도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반드시 이게 페미니즘에 이렇게 경도된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항상 이 모든 여가부에 대해서 모든 무슨 것을 폐지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비단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외에도 이나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인식도 논쟁을 부추겼죠. 이 논쟁에도 김현숙 장관의 발언이 먼저 단초가 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나대 추락 사망 사건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학생 안전의 문제다. 여성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정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 폭력은 아니라고 했던 건 해당 사건이 뭐 젠더 갈등, 성별 간 갈등의 문제로 단순히 치우쳐지고 또 비화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게김 장관 해명인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임세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쨌든 강간 치사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고 그 여성이 이제 폭력에 노출되었던 확률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성폭행에 대해서 여성의 비율이 98%에 이를 만큼 이른바 이제 성범죄다 하면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여성을 상정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이거를 고려해서 의식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모든 피해에 여성이 반드시 있다는 건 아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이거는 뭐 여성 범죄다라고 딱 특정짓기는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말씀을 폐지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정확하게 피해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그 피해자 사망자가 여성이라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해자가 본인이 실제로 성폭행을 했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건 자백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이 사건 본질 말고 이걸 단지 여성이 꼭 했다, 남성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여가부 장관께서 또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를 너무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이런 걸 너무 의식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된 또 발언이 또 있습니다.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지난달 24일에는 이나대 성폭력 사건은 안전 문제이기 전에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성폭력의 문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가 남성이면 80%는 여성이라는 뜻인데 뭐 김 장관은 남성이 0%여야 한다는 거냐 아니면 뭐 여성 피해자 80%가 적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뭐 진위가 왜곡되는 발언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 설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 논쟁이 된 사안은 여가부의 폐지와 개편 방향에 대한 건데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여가부 폐지, 이른바 이대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오간 대화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김현숙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장관과 무슨 정책을 논하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나? 이렇게 물었더니 네, 심플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 뭐 입장을 번복하고 말을 좀 수정한 앞선 발언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 의원이 오히려 좀 당황했는데 글쎄요. 문제는 이 여가부 폐지의 로드맵과 좀 철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나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업무 보고 때는 이 김 장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여가부가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여가부의 기도안의 기능 그리고 역할은 유지될 거다. 이게 김 장관 설명이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개편 방향이나 시점도 못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죠. 폐지한다면 그로 인한 기능 또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임세현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여가부에 대한 뭐 논의는 그동안도 있어 왔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폐지로 이제 강경하게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로 물론 폐지도 그 데스크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이런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가 단순히 그런 여성의 그런 평등 문제나 마치 뭐 페미니즘처럼 몰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청소년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예산이 실제 예산 중에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사실상 이런 가족, 돌봄, 뭐 청소년 영역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2022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 등이 무조건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처에서든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여가부의 이런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여가부 장관께서 긴 로드맵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언제 무엇을 할 거고 언제 무슨 일을 할 거고 뭐 회의를 했는데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이 뭔지조차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부처 장관이 무조건 폐지만 하겠다라고 단순히 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예. 이런 이유로 폐지를 하는데 뭐 도와주십시오 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게 효용적이라고 느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러다가 잘못해서 뭐 급하게 추진하다 졸속 정책이 나오면 또 국민들만 골탕을 먹는 건데 이번에는 국정조사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관저 이전,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게 지난 17일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관저 리모델링 2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 외의 의혹들도 규명하자.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의 생떼다. 국정조사가 시급한 곳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대 민주당은 뭐 문제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 뭐 이런 공방인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법성이 명확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주장은 생떼에 불과하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세요? 뭐 불법성이 명확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필요할 때도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꼭 문제가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뒤져봐라라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 뭐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전 다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을 텐데 무조건 과거만 맨날 자꾸 니네부터 해라 하는 거는 그 정권 교체를 만든 국민께는 좀 보기 좋은 모습은 또 아닐 거라는 그 하나의 말씀 하나 드리고 이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이른바 옛날에 있었던 청와대를 용산의 집무실로 이전했었을 때부터 민주당의 일부에서나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수의 계약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전에. 그런데 뭐 혹시나 했는데 정말 역시나 이런 수의 계약 문제가 대통령실 이전에서부터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외숙모가 뭐 관련돼 있다부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특히나 문제가 된 것은 관저 이전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그 업체의 그 대표가 그 취임식에 초대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공고를 올렸는데 딱 그 업체만 수익계약 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국민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한다 한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상황에서 지금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예. 않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수사나 이런 증거 정황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예. 더 크게 터진 거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연히 뭐 비협조적이겠죠.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용이다,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선 뭐 민주당은 만병통치약처럼 국정조사 꺼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말씀도 분명히 꺼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정 저희도 뭐 여야 막론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뭐 국정조사부터 하자 했던 게 뭐 저희가 습관처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런 그렇죠? 것까지도 네.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불가피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희가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좀 국민 그 언론의 단독 보도로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장관 임명자 스스로들도 자료 제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은 더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사적 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른바 지금 있는 관저 그다음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가 오고 가자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적인 이러한 여론과 왜 야당은 이거 보고 뭐 하냐 도대체라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그동안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공적 영역 말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뭔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좀 다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신다면 좀 여러 가지 협조의 과정도 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20대 대통령 탄생부터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분 바로 김건희 여사죠. 뭐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목이 많이 된 만큼 긍정적 또 부정적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론조사를 함께 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는 여론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59.4%로 단연 1위입니다. 2위가 한동훈 장관, 3위가 이준석 전 대표, 4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자,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사전을 의뢰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뭐 모든 일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죠. 주변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이 배우자였다? 글쎄요.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이번 여론조사 보면은 좀 어떤 점을 느껴야 된다고 보세요? 말씀드릴 것 많지만 말씀드린다고 혹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영부인은 많이 요새는 안 쓰니까 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천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 옆에서 뭐 조언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야당이 되는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의 국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권에 크게 개입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부터 이러한 논란이 사실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 당시에 이제 대국민하고는 이제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이제 그거에 그 조용한 내조의 그 간판으로 이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런 농담도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이유가 명확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1부속실을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속 필요 없다는 그런 좀 우픈 농담까지 있었을 만큼 김건희 여사께서 사실 조용한 내조와는 좀 거리를 좀 많이 두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 행사 이후에도 며칠을 좀 안 보이셨는데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식 일정이 뭐 20개가 넘게 이뤄졌을 만큼 여러 가지로 비공식적인 뭐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식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경우는 여태까지 전례가 많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다 보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 가장 큰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일 거다. 모든 걸 옆에서 좀 이렇게 의견도 주고 어떻게 보면 결정 권한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영향력이 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좀 빠진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실제로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지지도 낮은 거에 이유에 가장 큰 건 아니고 큰 두 번째인가요? 거기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 뭐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논문 표절, 또 비선의 개인적인 보좌. 또 관저공사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고 언론들이 불렀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실지 좀 궁금하고요.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보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던데